아이폰 12 시리즈부터 탑재된 맥세이프 많이들 사용하시죠? 아이폰 유저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은 제조사 기존 구분 없이 보호 케이스에 맥세이프가 탑재된 케이스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맥세이프 자체가 치무선 충전 플러스 자석이라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더더욱 그렇기도 한데 그냥 케이스에 동그란 자석이나 링 같은 것만 넣어두면 끝이에요. 뭐 그런 이유도 있고 거치나 충전이 편해서 최근엔 갤럭시 유저들도 다양한 맥세이프 케이스를 통해 맥세이프를 접하고 있는데 악세사리 제조사들도 같은 종류의 케이스를 맥세이프 버전과 일반 버전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갤럭시 S14 울트라를 위한 맥세이프 케이스 5가지를 살펴볼까 해요. 뭐 아이폰 유저처럼 카드 지갑을 부착한다거나 뭐 그런 용도보다는 충전이나 거치 용도가 대부분일 텐데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맥세이프 케이스를 구입하기 전에 저는 맥세이프 거치 자체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이제 없으면 좀 불편한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사전 예약 혜택으로 받은 이 AI 추노마크 케이스에 맥세이프 링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아무래도 별도 부착이기 때문에 뭐 거슬리는 부분도 있고 충전 중에 발열이 생기면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갤럭시 S22 때부터 별도로 부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기는 했었어요. 뭐 마음에 드는 케이스가 맥세이프 형태가 없다거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양한 선택지로 조합 가능하니까 이런 것도 고려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아라리예요. 아라리는 제가 액세서리 리뷰를 하면 빠지지 않는 브랜드죠. 그만큼 품질도 괜찮고 가격도 나쁘지 않아서 가성비 제품 중 하나인데 오늘 가져온 케이스는 아라리 듀플 M 맥세이프예요. 듀플이라는 라인업은 PC와 TPU가 혼합된 그런 재질이고 M은 맥세이프를 뜻하겠죠. 이 제품 정가 기준으로 19,000원이고 색상은 완전 투명이랑 매트 블랙이 있는데 완전 투명은 좀 질려서 이번에 매트 블랙으로 구입해 봤어요. 케이스 자체는 후면은 PC로 되어 있고 측면은 TPU로 되어 있는 말랑말랑한 재질이에요. 색상은 반투명의 무광 재질이고 조금 어둡게 처리되어 있고 맥세이프 링도 까만색으로 되어 있어서 뭐 디자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통으로 카메라 부분 다 뚫려 있고 맥세이프 링은 안쪽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어요. 측면이 TPU이기 때문에 장착 자체가 막 어렵거나 하지는 않아요. 쉽게 들어가고 위쪽에 마이크 구멍 두 개 잘 뚫려 있고 하단에는 S펜 단자, 스피커 마이크 단자, 그리고 충전 단자까지 잘 뚫려 있고 이쪽에는 유심이 있는 부분인데 막혀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에 버튼은 위에 덮여 있는 형태고 누르는 감은 크게 힘 들어가지 않고 잘 눌려요. 그 뒤쪽에는 이제 카메라가 별도로 뚫려 있는 형태는 아니고 이게 통으로 다 뚫려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카메라 렌즈보다 케이스가 조금 더 올라와 있는 형태라서 카메라 렌즈가 바닥에 바로 닿지 않는 그 정도 높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부분도 왼쪽 오른쪽 위아래 전부 다 디스플레이보다 높게 올라와 있어서 바닥에 바로 내려놔도 디스플레이가 땅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그 정도 높이에요. 이런 케이스들 특징이 보호 자체가 잘 된다는 건데 그런 목적에 확실히 괜찮고 디자인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뭐 이런 형태들 케이스 되게 많은데 어두운 거 좋아하시고 유광 케이스에 지문 같은 거 걱정되신다고 하면은 괜찮은 재질이기도 해요. 간단하게 자력 보면은 자력은 그렇게 센 편은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갤럭시 S24 울트라 자체가 무게가 조금 있다 보니까 차량에 거치했을 때 이 무게 때문에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자력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충전을 위한 거치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좀 강한 자력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부적합할 수도 있겠다라고 느껴지는 정도의 자력이에요. 근데 이 개인적으로 갤럭시 S24 울트라는 케이스를 장착했을 때의 이 디자인이나 이런 느낌 자체가 너무 투박하고 너무 각져가지고 디자인적으로 보면은 조금 저는 마음에 안 드는 형태기는 해요. 물론 디자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랑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 그래도 보호를 위한 거라고 하면은 괜찮아 보이는 게 이제 디스플레이 옆쪽까지 싹 다 덮어주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보호를 위한 유리나 필름 같은 거 붙여주신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일상생활 중에는 크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완전히 투명한
제품도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가 마음에 드시고 투명한 걸 원하시면은 투명한 색상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아라리 듀플 앤 맥세이프 매트블랙 색상이었어요. 이번엔 링케 제품이에요. 링케 역시 케이스 업체로는 상당히 오래되기도 했고 가성비도 좋고 예전에 갤럭시 맥세이프로 살짝 문제가 있었지만 전량 리콜해서 해결하기도 했어요. 예전 링케 퓨전 같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를 구입해볼까 하다가 또 심심하기도 해서 이번에는 실리콘 케이스로 구입했고 마침 색상도 티타늄이랑 비슷한 색상이 있더라고요. 실리콘 특성상 마찰력이 조금 좋아서 자력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이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구입해봤고 가격은 정가 기준 19,800원이에요. 일단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실리콘 재질의 케이스고 색상은 티타늄이랑 잘 어울리는 스톤이라는 색상이에요. 안쪽에는 스웨이드로 마감이 돼 있어서 휴대폰 장착했을 때 흠집 나는 거 조금 방지할 수 있고 이 안쪽에 자석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동그라미만 있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 자리 잡아주는 위치 고정 자석까지 같이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는 이제 렌즈별로 하나씩 전부 다 뚫려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카메라 보호에 많이 신경을 쓰신다고 하면은 괜찮은 구조기도 해요. 이렇게 장착했고 실리콘이기 때문에 장착 자체는 큰 어려움 없어요. 부드럽게 잘 들어가고 가장 눈에 먼저 띄는 게 이전에 보여드렸던 아라리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디스플레이 측면 부분에 기기 색상 자체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딱 덮어줬는데 링케 제품은 조금 이렇게 보여주는 정도예요.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조금 있고 위에 홈 잘 뚫려 있고 아래쪽에 S펜 단자, 마이크 그리고 충전 단자까지 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아래쪽에 이런 부분들이 좀 얇다 보니까 되게 흐물흐물해요. 실리콘인데 단자 부분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용하시다가 조금 거슬리지 않을까 싶은 정도의 수준이에요. 일단 저는 이런 형태라면 조금 쓰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버튼들도 실리콘 마감으로 잘 되어 있어요. 누르는 느낌 크게 힘 들어가지 않고 잘 눌리는 정도고요. 뒷면에 카메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렌즈 플래시 센서별로 하나씩 다 뚫려 있기 때문에 렌즈 보호는 잘 될 것 같아요. 당연하게도 높이 자체가 렌즈보다 높아서 바닥에 내려놔도 괜찮을 정도는 되고요. 그리고 측면이 조금 낮은 대신 이 위쪽과 아래쪽이 높아서 실제로 바닥에 내려놨을 때 디스플레이가 땅에 닿지는 않을 거예요. 엣지가 없어졌지만 엣지를 이용한 그런 기능들을 사용하거나 좌우로 스와이프를 위해서 이렇게 조금 더 낮게 만들어 둔 거일 수도 있겠는데 보호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전에 꽉 막힌 케이스를 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자력을 좀 보면은 링케 제품도 자력이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이전에 RR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자동차 거치는 아무래도 무게 때문에 조금 버거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일반적인 충전 거치는 큰 무리 없는 정도의 자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꼭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아이폰 같은 경우도 이제 서드파티 맥세이프를 사용하다 보면은 비슷한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폰 자체의 무게 때문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자력에 갤럭시 S24 일반 모델이라고 하면은 크게 걱정이 없을 텐데 울트라가 특성상 무게가 조금 더 나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이런 실리콘 재질이 사용하다 보면은 이런 테두리 모서리 부분이 코팅이 벗겨지면서 반짝반짝하게 빛이 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고 지금 그런 것보다도 제가 제일 거슬리는 건 이 하단이 이렇게 쉽게 움직인다는 부분 때문에 사실 추천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정도 단점이 있고 지금까지 링케 실리콘 맥세이프 케이스였어요. 그동안 강화유리나 보호필름으로만 접했던 화이트스톤인데 이번에 케이스도 가져와봤어요. 화이트스톤은 정말 필름 부분에선 실망했던 적이 없어서 케이스도 기대가 좀 되는데 리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가격은 정가 기준 23,000원이에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PC 플러스 TPU 형태고 맥세이프가 탑재된 제품이고 이런 제품들 특징은 다소 두껍고 무거워지지만 보호력은 좋고 TPU 특성상 나중에 무조건 변색이 온다는 단점이 있겠죠.
스마트폰 케이스를 검색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보이는 형태예요. 측면은 TPU, 후면은 PC로 되어 있고 하얀색 맥세이프, 그리고 위치 고정 부분까지 있는 모습이에요. 생각보다 이 TPU 부분이 좀 딱딱한 편이네요. 그리고 카메라는 렌즈별로, 센서별로, 플래시까지 다 별도로 뚫려 있는 그런 형태예요.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겠죠. 측면 TPU가 조금 딱딱해서 뭐 어렵진 않지만 착용할 때 조금 힘이 들어가는 편이고, 착용했을 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네모내지고 부피가 좀 커지고 이래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좀 해친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상단에 구멍 잘 뚫려 있고 S펜, 스피커, 마이크, 충전 단자 잘 뚫려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TPU지만 그래도 조금 단단한 느낌이어서 이전에 봤던 링케처럼 여기가 막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버튼도 위에 한 겹 덧대 있는 형태고 버튼감 나쁘지 않아요. 잘 눌려요. 그리고 카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도로 다 뚫려 있고 측면에서 봐도 높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렌즈 돌출되지 않는 그런 형태예요. 충분히 보호가 가능한 정도예요. 그리고 이 제품 역시 RR이 제품처럼 측면이 조금 더 올라와 있고 투명해서 잘 티는 안 나지만 측면 자체를 다 덮어주는 형태이면서 조금씩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바닥에 놨을 때 디스플레이가 땅에 닿지 않는 그 정도 높이 충분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력 같은 경우는 소리만 들어도 대충 아시겠지만 앞에 두 케이스보다 확실히 자력이 좋아요. 이 정도면은 자동차 거치 충분히 가능한 정도라고 보여지고 일반적으로 충전이나 거치는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정도 자력이기 때문에 자력이 강한 케이스를 찾으신다고 하면은 뭐 후보군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다 나쁘지 않지만 정말 케이스를 착용했을 때의 이 모습 자체가 너무 이 본래의 디자인을 해치는 것 같아서 물론 뭐 취향에 맞으신다고 하면 다행이겠지만 취향에 안 맞으신다고 하면은 조금 애매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 케이스뿐만 아니라 모든 케이스가 다 비슷한 느낌을 줄 것 같은데 두꺼운 투명 케이스는 유독 더 심한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케이스 맥세이프 본연의 기능 자체는 충실하게 해주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화이트스톤 라피 맥세이프 케이스였어요. 다음은 신지모루인데 신지모루에서 오리모라는 라인업을 새롭게 만들었나봐요. 거기서 나온 루미니핏 맥세이프 케이스고 가격은 정가 기준 24,000원인데 그동안의 신지모루를 보면 조금 비싼 편이죠. 구입하면서 좀 보니까 얇은 PC 케이스에 맥세이프가 탑재된 형태인 것 같고 장착했을 때 PC 좋다고는 하는데 이런 케이스의 장점은 얇고 변색이 없다는 게 큰 장점이고 단점은 흠집이 잘 생기고 충격 보호에서 비교적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체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니까 일단 볼게요. 일단 특이하게 이렇게 옷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택이 카메라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PC 케이스다 보니까 이렇게 초기 흠집 방지를 위해서 얇은 필름이 하나 붙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얇고 슬림한 PC 재질로 된 케이스고요. 아래쪽에 이 맥세이프 링이 있고 아래쪽에 위치 고정해주는 부분까지 있는데 이게 그냥 흰색이 아니라 약간 우둘투둘하게 패턴이 있어요. 지금 카메라로는 잘 안 보일 텐데 패턴이 있어서 이게 뭐 그냥 디자인적인 건지 아니면 마찰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한 장치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카메라는 렌즈 3개만 독립으로 뚫려 있고 나머지는 하나로 이렇게 처리해놨어요. 그리고 이런 투명 케이스들 특징이 안에 이제 유막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도트 처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뒷면이 무광으로 되어 있으면 사실 굳이 필요 없는 장치기는 해요. 이게 디자인적으로 보기만 안 좋고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장치라서 없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얇은 PC 케이스이기 때문에 장착 자체는 전혀 무리가 없고 앞에 보여드린 세 가지 케이스들보다 확실히 디자인적으로는 봤을 때 괜찮아요. 왜냐면 얇아서 그런 건데 케이스를 꼈을 때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들이 케이스가 얇아지니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수준이고 위쪽에 구멍 뚫려 있고 아래쪽에 S펜, 스피커 그리고 충전단자, 마이크까지 잘 뚫려 있어요. 케이스 탈착 을 위해서 이제 이 단자 윗부분은 이렇게 뚫려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케이스가 얇다 보니까 측면에 버튼 부분들도 그냥 뻥 뚫려 있는 형태예요. 아무래도 두께가 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카메라는 다른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케이스 자체가 조금 높이가 있어서 렌즈들을 보호해줬지만 이거는 렌즈 부분들만 조금씩 더 높게 구성을 해서 렌즈를 보호해주는 그런 형태예요. 이렇게 해도 충분히 보호는 어느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은 기기를 덮지 않는 형태고요. 많이 남아 있어요. 버튼이 없는 부분들도 그렇고 있는 부분들도 그렇고 많이 남아 있고 위쪽과 아래쪽만 조금 높아서 평평한 바닥 같은 데서는 땅에 닿지 않겠지만 조금 굴곡이 있다거나 울퉁불퉁한 데에서는 디스플레이에 닿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력을 좀 보면 이 제품도 자력 나쁘지 않아요. 그 신지모루에서 자력 2배? 뭐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이거는 그 자석이 적용이 되지 않은 제품인지 2배라고 느낄 정도의 자력은 아니고요. 이전에 보여드렸던 화이트스톤 케이스보다 조금 약하고 RR이나 링케보다는 조금 센 그 정도 자력이에요. 자동차 거치가 되기는 하겠지만 조금 불안해하면서 다녀야 될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휴대폰을 평소에 잘 떨어뜨리지 않으신다 거나 아니면은 그냥 단순하게 생활 흠집 보호 정도가 목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얇은 케이스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케이스를 끼우시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쁜 케이스들 구입하셔서 디자인적인 목적도 있으실 거고 정말 단순하게 보호 목적도 있을 거고 생활 흠집 보호의 목적도 있고 하실 텐데 이거는 그냥 생활 흠집 보호 목적 정도로만 적합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평소에 휴대폰을 잘 떨어뜨리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뭐 구입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얇아서 갤럭시 S24 울트라의 이 디자인 자체를 최대한 해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신지모루 오리모 루미니핏 맥세이프 케이스였어요. 마지막으로 빅소예요. 빅소는 제가 아이폰도 그렇고 갤럭시도 그렇고 자주 구입해보는 편인데 지금까지 두세 번 정도 이 맥세이프 자석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맥세이프 없고 얇은 케이스인 레빅스키는 좋은 인상인데 맥세이프만 들어가면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뭐 지인들에게 추천도 잘 못하겠고요. 그래도 매번 처리를 잘 해주긴 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레빅 터프 플러스는 PC TPU가 합쳐진 튼튼한 재질이고 가격은 24,800원으로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 중 가장 비싼 제품이에요. 빅소는 항상 이렇게 케이스 장착하기 전에 휴대폰 한번 깨끗하게 닦고 장착을 하라고 클리닝 키트를 같이 주는 게 아주 작지만 인상적이고 기분 좋은 그런 구성품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항상 붙어 있는데 뭐 오염 방지, 흠집 방지 뭐 이런 것들을 위한 UV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자, 케이스는 후면은 PC, 측면은 TPU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고 흰색으로 맥세이프 링 이렇게 있고 카메라, 렌즈 하나하나하나 뚫려 있고 나머지 플래시나 센서나 망원 카메라 하나 더 있는 거 그 부분은 통째로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방금 신지모루 케이스 말씀드릴 때 안에 유막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유막 방지 처리가 안 돼 있어요. 이래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휴대폰이 무광이기 때문에 유막 자체가 생길 일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마음에 드네요. TPU가 좀 단단한 느낌이라 그런가 장착할 때 조금 힘이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좀 두께가 있는 케이스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디자인적으로 조금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보호냐 디자인이냐 이거를 택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를 택하신다면 이 부분은 포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쪽에 단자 잘 뚫려 있고 아래쪽에 S펜 그리고 스피커 충전 단자 잘 뚫려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동그랗게 뭐가 보이는데 이게 충격 방지를 위한 그런 쿠션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하고 이게 S펜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에도 다 있어요. 그리고 특이하게 스트랩 홀이 왼쪽에도 하나 있고 오른쪽에도 하나 있네요. 원하는 방향에 끼우시던가 아니면 이 두 개 다 껴서 이렇게 목걸이처럼 하고 댕기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그런 형태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버튼은 위에 덧대어 있는 형태고 버튼감은 뭐 조금 무겁긴 한데 이 정도면은 큰 무리 없는 그 정도 버튼감 보여주고요. 마찬가지로 케이스 높이가 조금 높아서 카메라 렌즈까지 다 보호하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고요.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전부 다 덮고 있기 때문에 위에다가 뭐 필름이나 유리 같은 거 하나 붙여주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되고 당연히 높이도 조금 높아서 땅에 바로 닿지 않는 그 정도 높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맥세이프 자력을 한번 보면 자력 나쁘지 않아요. 나중에 보여드리는 세 개, 투명 케이스 세 개가 전부 다 자력이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차에 거치해도 특별한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 정도의 자력이기 때문에 자력이 우선이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번에는 자석 안 떨어지고 잘 붙어있는 제품 운 좋게 받았네요. 참 아쉬운 게 작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케이스를 두꺼운 케이스를 사용하더라도 디자인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거나 뭐 예뻐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아무래도 휴대폰 자체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더욱 케이스를 꼈을 때 디자인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도 이렇게 비싼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떨어뜨려서 깨지거나 하면은 많이 속상하고 또 수리도 받고 수리비도 비싸고 막 이럴 텐데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보호를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빅소 레빗 터프 플러스 제품이었어요. 오늘 이렇게 갤럭시 S24 울트라를 위한 맥세이프 케이스 5개를 살펴봤어요. 꼭 투명뿐만이 아니고 이게 색이 있는 제품이라거나 다른 재질 제품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역시나 투명 케이스들이 자력이 가장 좋았고 기분에 충실한 제품들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계속 언급을 했지만 아무래도 디자인을 해친다는 부분이 케이스를 선택할 때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일 텐데 이런 부분들은 뭐 취향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던가 아니면 마음에 드는 케이스에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런 것들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요 추노 요거 AI 마크는 왜 붙여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케이스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요 마크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링 같은 거 싸게 많이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오늘 본 케이스 다섯 개 중에 만약 디자인을 포기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빅소나 화이트스톤 제품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충격 보호보다는 생활 흠집 방지 정도 목적이라고 하면은 신지모르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 나머지 두 개도 케이스는 좋지만 자력이 조금 부족하고 특히 링케 같은 경우는 요 실리콘이 너무 물렁물렁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저는 이 다음에 갤럭시 S24 일반용 케이스도 준비 중이고요. 필름들도 준비 중이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